자,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강이냐? 12강 할 차례인가요? 유튜브. 종자체 12강이 12강이고요. 했던 거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또 역사학습의 목적, 이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4대 문명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배우고요. 고구려를 싹 정리했어요. 교육에. 그죠? 오늘은 백제를 한 방에 정리. 아마 백제 반 정도 쓰면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쓰도록 하게. 자, 백제도 반으로 이렇게 노트를 나눴어요. 써보도록 하자. 그러면 건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건국. 왜 저렇게 썼지? 미시 B점 C점 18년이 자, 부여랑 부여,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하고 얼마나 남았어? 더하기 한강 유역의 도착률 이 결합해서 세력을 어떻게 확대했냐면 마한 마한의 소국 작은 나라들이 많았죠. 소국에서 주변 통합하면 빠르게 성장했어요. 빠르게 성장.
서울 석천동 무덤이 고구려 장군촌과 유사해. 무덤의 양식이니? 돌무지 무덤 양식이에요. 오늘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오네. 왕으로는 고이왕이 있어요. 8대왕. 팔 그러면 8대왕인 거 알겠죠? 고이왕이 한 일은 관리 등급을 마련합니다. 관복제를 관복제를 제정합니다. 고이왕이 한 일은 또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한 고이왕 다음에는 근초고왕, 몇 대왕이냐? 13대왕 돼서. 근초고왕이 한 일은 많죠.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합니다. 또 마한의 남은 세력을 통합한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의 영향력을
저도 고구려도 공격합니다. 고국 원앙이 고국 원앙 어저께 근처구왕이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 원앙 전사했다라고 써 있지, 그지? 앞에 페이지에 그죠? 딱그 자리에 있네, 그지? 자, 고구려를 공격해서 저렇게 되고, 중국이 동진과 수립합니다. 또 고구려 신라 를 견제합니다. 부들부들 떨리냐? 글씨가 잘안 써지지? 다음 왕을 봅시다. 침류왕이. 에어컨 좀. 몇 도야? 하나만 밑으로 더. 침류왕은요, 15대 왕입니다. 침류왕은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여기 탈까? 백성의 신앙 통합.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여덟 글자 써야 돼요. 체제 강화. 여기 다못 집어넣은 학생들이 많겠어요. 자, 침류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저 그 불교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하는 데 불교를 써먹었다라는 거네요. 우리 고구려는 5부5부의 대대로 이하의 10여 등급의 제가회의였어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중앙은 얘네는 5부5부가 아니라 5부5방이에요. 5부5부5방. 중앙은 5부로 나누고 지방은 5방으로 나눠. 그리고 쟤네는 대대로 이하였는데 여기는 상좌평이에요. 수상의 이름이 상좌평 이하. 고구려는 10여 등급이었는데 얘네는 그냥 16등급이 되겠어요. 귀족회의의 이름은 정사함이에요. 콧말을 찍어 말아. 귀족 대표자 회의의 이름이 정사함이에요. 이제 저기 봐. 고구려의 센 왕이 나오죠. 광개토대왕이 나와요. 한강 이북 지역을 뺄게요. 또그 아들도 공격하죠. 장수왕.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 수도가 털려요. 괴로워 보이죠? 21대 왕이에요. 죽어요. 전사. 수도가 털렸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주왕이에요. 문주왕. 22대 왕이겠죠? 공진. 공진은 공주예요. 천도합니다. 공진으로 천도합니다. 한성이 안 되니까 수도를 받아가자. 백제도 고구려만큼 이 정도까지 필기할 것 같아요. 양이 비슷할 것 같아요. 문주왕 때, 그다음에 한강. 실로 침체돼요.
또 귀족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을게요.